자, 쓸모없는 지식 시간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알아봤자 쓸모없는 잡지신기나 파고 있는 논팽이 홍성갑입니다. 네. 지난 한국힙합문화협회를 다뤘었는데. 네. 이어서 또 무슨 단체 얘기를 갖고 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름하여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NGO입니다. 법률소비자연맹. 정확한 거는 이 NGO 산하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라는 조직이 있대요. 그걸 네. 이제 비상설로 만들어서 저와 윤세민이 하는 일과 똑같은 걸 한대요. 문제는 그 제가 한대요라고 얘기했잖아요. 결과물을 안 알려줘요. 어느 의원이 국감을 잘해서 상을 줍니다. 라는 내용의 보도자료 기사만 잔뜩입니다. 아, 보도자료 기사들이 잔뜩 있고 정작 그래서 어떤 결과물로 상을 줬는지에 대해 그렇죠. 없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리고 그 이 단체는 그 외의 국회 의정 활동도 모니터링하고 재판 방청도 모니터링한대요. 그 이 활동만 결과를 안 알려주지만 이 활동만 보면 꼭 있어야 되는 그렇죠. 단체인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오늘의 방송은 이제 새로 이제 21대 국회가 꾸려질 거 아닙니까 곧? 거기 들어가는 보좌관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었던 의구심을 하나씩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. 풀진 못할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추리소설의 플롯을 가고 있는 거죠.